안녕하세요. 순이엄마입니다. 달큰한 봄동과 향긋한 달래를 가지고요. 봄동 달래 무침 맛있게 만들겠습니다. 봄동은 한 다발인데요. 한 450g 정도 되고요. 달래 한 묶음이에요. 50g 정도 돼요. 대파 한 대 이렇게 준비했어요. 달래는 뿌리 쪽에 있는 흙을 똑 떼서 한 두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 놓았어요. 봄동은 뿌리 쪽을 이렇게 모아서 잘라줄게요. 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봄동 준비했어요. 봄동은 크기가 안에 거는 이렇게 작고 밖에 거는 좀 커서 먹기 좋게 잘라줘야 돼요. 작은 거는 반만 갈라서 자르고요. 큰 거는 반 자르고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줄게요. 달래도 한 3cm 정도로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. 대파도 송송송 잘라주세요. 봄동이랑 달래 무쳐줄 양념 만들어 줄게요. 멸치액젓 3스푼이에요. 멸치액젓이나 뭐 까다리액젓이나 다 괜찮습니다. 고춧가루도 3스푼 넣어 줄게요. 설탕 한 작은술 넣어 줄게요. 여기 매실청이에요. 1스푼 넣겠어요. 마늘 반스푼 넣고요. 참기름 1스푼. 양념이 잘 섞이도록 살살 버무려 주세요. 너무 막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양념을 잘 발라지도록 살살 버무리겠어요.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.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여기 액젓이나 소금 조금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. 저도 간을 보겠습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짠맛이나 단맛은 필요하시면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
톡 깨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봄동 달래무침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